요 다날 다날이 그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전 요번에 이 다나를 좀 찾아보면서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대표사가 저런 것까지 신경 써서 저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저를 하지 않거든요. 과연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만들자는 신념으로 글로벌 휴대폰 결제. 야, 요게 맹점입니다. 글로벌 휴대폰 결제. 글로벌 휴대폰 결제. 휴대폰 결제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전자결제 시장이라는 게 전자결제 엄청 넓죠. 넓은데 그 전자결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결제, 휴대폰 결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휴대폰 결제랑 또 모바일 결제, 요거는 뭐랄까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신 프로그램 구동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휴대폰에 대한 결제가 증액이 됐잖아요. 자, 소액 결제가 최대, 여기 넣어져 있죠. 소액 결제가 최대 60만 원까지 증액이 됐다. 그래서 피해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자, 결국에는 소액 결제가 증가가 되면 결국 결제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아, 이런 전자결제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다, 결국에. 그러면 파이는 이제 커져요, 파이는. 이 파이는. 그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NHN 한국사이버 결제. 요것도 보면, 여기 6월 달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그 7월 초에 또 그에 따라서 상승하다가 여기에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이제 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7월 2일날 크게 급등했던 게 뭐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증액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고점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이 이렇게 이제 형성돼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니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면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더 여기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결제 서비스에 대한 매출 파이,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파이가 커진 거기 때문에 원래 요만했다면 요 동그라미가 이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똑같은 점유율이라도 원래 여기서 요만큼을 들고 있다면 얘들이 여기서도 똑같은 점유율이라도 평수가 더욱더 넓어지는 거죠. 요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하방에 대해서 이제 지지점이 어디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차이지, 결국엔 이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넓게 본다면, 지금 월봉 잠깐 볼게요. 앞에서 이, 뭐랄까요, 이런 트리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쫙 빠지죠. 그러니까 빠져서 내려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림을 이렇게 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분에서, 자, 요런 자리. 어때요? 자, 맞고 빠지면서 그림 자체를 이제 그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요렇게까지, 요렇게 딱 하면 이제 하나의, 큰틀 안에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자리. 조금 뭐 넓게 본다면 어디쯤 될까요? 한요 정도 좀될수 있겠죠. 요 정도 4,000원대. 요 자리에 대한, 자,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고 대신에 고가군 쪽은 또못 넘어갔어요. 그만큼 닫혀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항이 지금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데서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여기에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투매성 투매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량 보는 투매가 한번더 나오겠죠. 요런 거래량 이제 요거는 그러면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 앞에 그리고 여기 뒤에 요 부분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여기 가격대를 봤다 4,100원대. 아, 말을 잘못했는데 매도가 매수죠. 매수. 매수입니다. 자, 결국엔 이런 자리 자체에서 이제 투매가 한번 이루어지고 뻗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여기를 한번 쳐주고 그죠? 그냥 안다 빼고 다시 한번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지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받아들이는 게 맞죠. 여기에 실적까지 뭐 한번 더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조금씩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서 뭐 하나 더 본다면 뭐 영업 현금 흐름 볼수 있겠죠. 그러면 현금 흐름도 영업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금이 착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도 꾸준히 했고 요번에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대신에 조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대한 가격대만 좀더 명쾌하게 드러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요거를 우리 이제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영상 안에서 이 가격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